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제가 시편 2편의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2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다윗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세상의 왕노릇 하는 자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왕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이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네 종류의 이런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가 아니죠. 다 복수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이처럼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왕이 계시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들,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뭔가를 할수 있다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신 것을 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묶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이나 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세상 논리와 같이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시도를 다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고 우리의 환경을 어둡고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끊어버리도록 합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 그런 거지요. 말씀이 귀찮지? 말씀이 무겁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담되지? 없이도 살수 있어. 적당히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 아닙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삭였던 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끈을 끊고 살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부담되고 귀찮게 여겨질지라도 말씀의 끈과 말씀의 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비 원하는 대로 구하고 다 이루어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진노하신다 말씀합니다. 4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웃으신다는 거죠. 정확히는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힘을 쓴다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있죠. 자신들의 힘이나 의지로 족쇄를 벗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는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이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는 다 깨트려 부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으로 깨트리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부서뜨리신다. 12절 하반절에는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새 번역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요.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잘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삐뚤삐뚤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온전히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결국에는 그 길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은 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끈을 끊고 살 때 결국 삶은 깨지게 됩니다. 삶이 깨지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경고하는 이 말을 흘려버리지 말고 깊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충성하라, 예배하라,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씀의 줄을 끊고 말씀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만 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 몸을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피난, 도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믿음,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없이도 세상을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부담되고 또는 어려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주님께 몸을 피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뭐뭐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 사람, 이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역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묵상했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끊고 말씀의 줄을 벗어버리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영원한 왕에게 도전하는 것,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오늘 2편 시편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복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